이어갑니다. 읽고. 아, 뜻마다요? 읽고. 아, people might love potatoes and you. potatoes가 여기 어디 있냐? 에, tomatoes. 오케이, 뜻은? 사람들이 뭐뭐 해도 된다, 뭐뭐일 수도 있으니까. 던질 수도 있다. 토마토를 너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People might love tomatoes and you. 오케이, 그래서 tomat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사람들이 무엇을 던질 수 있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무엇을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니? 무엇이야? 너한테, 너를 향해, 나를 향해, 향해.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people might throw, 뜨거워가 던지라니까. People do. 뭐 어떻게? Throw tomatoes and you. What 다음부터 다시 해줘. What do people may throw tomatoes i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people throw tomatoes and me? 네? 뭐라고? What may people throw at me? 네, 거기 묻는 말에 토마토스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 얘가 궁금해갖고 what 만들어서 얘가 떠났는데. 응? 정신없이 말했나봐요.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people throw at me? What may people throw at me? 했더니 People may throw tomato and you. 토마토야, 토마토즈야. 토마토즈.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What may people throw at me? What may people throw at me? What may people throw at me? 했더니 people may throw tomatoes and you. 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나를 향해서 뜨거워가 던지다 하다시 듀. 아직도 눈치 못 챘어? 묻고 답하게 하는 동안? 어? 양념시장아, 누가 사람들이 뭐 한다? 던질 수도 있다. 어? 아. 이게 무슨 하다시 투야? 물론 하다시 투는 사용되긴 했지만 누가 사람들이 뭐 한다? 던질 수도 있다. 이 메이 처음 봐요? 아니요. 뭐하고 같은 녀석이야 얘? 양념 she can is 전번에도 얘기했다 도원아. We can make she can. 양념들 아니야? 양념들 조동사? 어? 조동사 무슨 하다시 뒤에, 물론 하다시 사용되는데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된 겁니다. Ye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t one, but 4만을 연구하는. 너 이거 스피킹 따라하면서 연습 안 했어? 읽기 연습인데? 어? 했어 안 했어? 나 사람은 필요 없거든. 어? 다시 연습하고 와. 네. 세 번째다 너. 다음번 또 이러면 넌 이거 문장 전체 쓰기 다섯 번씩 할 거야. 뭐 계속해서 뭐 읽기 연습인데 기본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어? 그 다음에 그 전에 단어 했으니까 단어 뜻 물어봤을 때 알아야 되는 건 기본 아니야?